안녕하십니까. 야매 그림 강좌의 야매 선생 윤우입니다. 오늘은 캐릭터 그림 강좌를 준비했는데요. 캐릭터 중에서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눈을 어색하지 않게 그리는 팁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정! 윤우의 야매 그림 강좌! 자매품 클래스 101도 있습니다. 캐릭터의 눈을 표현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눈꺼풀과 눈동자, 속눈썹까지 세세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일자만 딱 그려서 눈을 표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눈을 그리는 데 정해진 방법은 없지만 눈동자와 눈꺼풀을 그리는 방법에서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 그리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일단 캐릭터 얼굴을 스케치하면 얼굴의 중심이나 눈 위치를 간단하게 표현하실 거예요. 여기서 얼굴을 스케치하는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바로 눈 위치에 큰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입니다. 작거나 보통 크기가 아니라 큰 동그라미를 말이죠. 눈 위치 중앙에 큰 동그라미를 표현하고 이 두 동그라미가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리면 되는데 이 동그라미의 역할은 눈동자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스케치해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 눈동자가 움직이듯이 옆을 보면 눈동자를 왼쪽에 그려주고 위를 보면 눈동자를 위에 그려줘서 최대한 동그라미 스케치를 벗어나지 않게 그리는 것이죠. 그리고 눈꺼풀 라인도 곡선이든 일자든 동그라미 스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그려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꼭 필수인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기준을 만들어 눈을 그리면 기본기가 흐트러지지 않고 어색하지 않은 정확한 눈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극적인 감정 표현을 할 때나 이런 기준을 벗어나야 하는 눈을 그릴 때도 기준이 되는 기본이 잡혀있기 때문에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야매 강의 요약해드리자면 스케치할 때 눈 위치에 큰 동그라미를 스케치해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벗어나지 않게 눈동자와 눈꺼풀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기준을 잡고 그리면 보다 어색하지 않은 정확한 눈 표현하기가 쉽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노의 야매 그림 강좌. 캐릭터 눈을 그리는 것이 생각하면 쉽기도 하지만 눈동자와 눈꺼풀로 나눠서 더 깊게 들어가거나 더 다양한 변수에서는 더욱더 눈 그리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앞으로 실력을 쌓아가는 데 더 좋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이번 야매 그림 강좌도 무사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 빠이.